자, 시작합니다. 이번에 할 게임은 용맹스러운 별의 용기란 게임이고요. 자, 보다시피 이렇게 원피스 캐릭터가 나오고 있죠? 전에 한번 판타지 마스터라였나? 여러 만화의 캐릭터가 나오는 게임을 했었는데, 그리고 다른 만화 캐릭터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만화 캐릭터들이 동시에 나오는 게임입니다. 왠지 님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 깔았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지? 아, 눌러서. 아, 여러 개를 누르면은. 이거 미출 씨로 나왔거든요. 아마 저작권 위배되는 표절 게임인 것 같은데. 미출 씨에서 영어에 출시가 안 되다가 어느 정도 미출 씨 상태로 과금 유도를 해서 과금을 받고 어느 분기를 넘어서, 그러니까 저작권 신고가 들어올 때쯤 되면은 아마 게임이 이게 사라질 거예요. 사라지고 한참 뒤에, 한참까지 아니지, 한 2주 정도 뒤에 다시 이름을 바꿔서, 이름이 아니라 이름도 바뀔 겁니다. 이름이랑 게임 아이콘이 바뀌어서 나올 겁니다. 여태까지 제가 했던 중국 표절 게임들 전부 다 그랬기 때문에. 예전에 그 중국 포켓몬도 그랬죠. 아, 용도 있어. 세이버짱은 알지. 세이버짱이랑 루피 아니야? 썸네일로 나올 만한 이미지가 필요하다. 근데 멋있게 때리는데, 이런 거 이미지를 다 만든 거죠, 캐릭터를? 잘 만들었는데. 만화 주인공 두 명인데, 괴물한테 쪽도 못 쓰네요? 이거는 나루토의 그, 얘 싸워주나 보다. 얘도 못 이길 것 같은데? 야, 뭔가 퀄이 되게 좋아. 세이버짱이 가이드를 해주네요. 닉네임이요? 닉네임 내가 지었죠, 뭐. 내 아이디로 하겠습니다. 영어, 한글은 아니고요. 도박힘으로 하겠습니다. 자. 로딩 되게 빨라. 가챠겠죠? 하루에 5번 무료 가챠인 것 같네요. 세이버짱 나오고요. 가슴에 하트 달려있죠? 검이 되게 크네요. 별 하나짜리. 이거는 과금 가챠. 하루에 1번 무료 같은 것 같은데. 루피 나왔네요. 세이버는 무료고, 루피는 과금입니다. 그런 관계 없겠지만. 자, 별 하나짜리 나왔고요. 2D 게임입니다. 사스케다, 사스케. 사스케, 사쿠라, 카카시, 나미랑, 걔죠, 그, 할머니로. 할머니가 이게 마법 같은 걸로 젊어지는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흰수염. 아, 왜 이렇게 많냐, 캐릭터가. 유명한 거 위주로 해놨나 보다. 보기 쉽게. 스타트. 얘만 되게 똘똘하게 생겼는데 뭐 던진 거야? 눌러서 필살기 쓴다. 오, 좋아. 피해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세진 않네? 야, 이거 이펙트 되게 화려하게 잘 만들었는데? 근데 이거 진짜 공식은 아닐 것 같다. 진짜로. 나 가끔 중국 게임 하면은, 중국 표절 게임 하면 퀄이 너무 좋으니까 공식으로 만든 건가 싶기도 합니다. 가끔 보면은 하도 좋으니까. 얘네 둘은 뭔가 성의가 없다, 그림이. 어떻게 잡몹으로만 나오나 보다. 진영 짜는 게 나오나 보네요. 내려주시고요. 내리면은 뭐 변하는 게 있어? 아, 상대 쪽에 보이게. 아,
정면에만 때리니까 여기다 놨으면 얘가 두 번 맞았겠구나. 이렇게 나루토는 전부 악당이야. 오호, 야 멋있는데. 쟤는 무슨 손에다가 막 이상한 거 하더니 그냥 발로 차버리네. 마법 같은 거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원피스. 이거 그건 뭐 그래, 다른 걸 보여줘 어떻게 하는 건지. 자, 레벨 올리는 거겠죠? 올라가고요. 모르겠다. 강화 같은 거, 진급 강화? 뭐 그런 계열로 있는 것 같고요. 아, 저도 그만하고 내용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위치 바꿔보자. 한 명 뒤로 빼자. 전투 두 배로 안 되나요? 아직 안 돼? VIP가 없는 거 보니까 이거는 좀 진행이 해야 풀린다. 좋습니다. 나 되게 이것저것 잘 주우지 않나요? 어떻게 이렇게 중국 게임만 잘 주우는지. 중국 게임을 많이 하니까 플레이스토어가 중국 게임을 막 추천해 주더라고요. 추천 목록의 절반이 중국 게임입니다. 난 딱히 중국 게임을 어떻게 해야겠다 그런 건 없는데 추천을 해주면 알 수 없잖아? 얘가 데미지가 되게 세. 얘는 약간 스턴이 있긴 한데 뭔가 믿음직스럽지가 않다. 관성도 없고. 이거 윗나이도 맞나? 야 너무 센데? 하긴 주먹으로 때리는 것보다 칼로 때리는 게 세겠지. 저게 상대적으로 약한 애야. 주인공이니까. 이게 있지 않습니까? 게임마다 그 주인공 보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개의 애니메이션이 같이 나오는 거니까 주인공 팀이, 주인공 모아놓은 팀이 가장 셀 것 같네요. HP, 오케이. 너무 얘만 편애하는 거 아니냐? 아, 네 개를 전부 다 하면 등급업이 되네, 한번. 아, 이게 어떤 형식이냐면 승급을 하면 별이 올라가잖아요. 진급을 하면 테두리가 올라가고 그런 건가 보다. 요즘 게임 다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내 생각에 얘도 별을 올리면 끝까지 올라갈 텐데 아마 휘기도 같은 게 있어. 랭크가 있네. 그래서 A랭크보다 최대를 올려도 약하고 뭐 그런 게 있을 것 같네요. 아, 주인공이 그럼 센 게 아니구나, 이렇게 보면은. 아, 그렇네. 희귀도 같은 게 높은 게 좋겠지. 아, 이제 뭐 두 배? 야, 왜 이렇게 세냐? 아, 루피 찐따 됐잖아. 야, 쎄. 얘는 원피스 캐릭터죠. 코가 없네요. 스킬 쓰지 말자. 시간 오래 간다. 좀 때리면 이기는데 뭐. 좋아. 막타 친 녀석이 대사를 치나봐, 마지막 멘트를. 그리고 나미를 받았습니다. 얘랑 얘를 합치면 얘가 된다는 거야? 뭐야? 아, 강화시키는 건가 보다. 아마도? 여기까지 봤으면 많이 본 거 아닙니까? 그쵸? 자, 이렇게, 이거 해야 돼?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한 게임은 약간 여러 애니메이션의 캐릭터들을 만날 수 있는, 한꺼번에 만날 수 있는, 그러니까 애니를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 있지. 여러 애니를 주기적으로 보시거나 여러 애니에 흥미를 가지시는 분들, 이 게임 하시면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전부 나오는 거 볼 수 있고요. 물론
이 게임이 뭐 완벽하게 뭐 밸런스를 해서 어떻게 하고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아무래도 가온 구조도 있고 하니까. 그래도 뭐 여러분이 좋아하는 캐릭터 키우면서 특별히 뭐 애착이 가는 캐릭터 있으면 그 위주로 키워도 되고요. 이렇게 각자 자신의 방법에 따라 즐길 수 있는 게임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게임도 있다는 거 알아보는 시간이었고요. 모두 다음 게임에서 뵙겠습니다. 뿅!